현상금 1기 51관 현상9년 10월 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1503년 명홍제 16년 문과의 한성시의 증수 선정 정기로 제목을 삼았는데 왕식관에게 묻기를 이 글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 의무등이 아뢰기를 선정전은 경년을 열고 정사를 들으시는 곳인데 때마침 수리하니 그 사실을 칭송 찬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께서 정사를 들으시던 곳이니 반드시 석가래가 기울고 마룻대가 무너진 뒤에 수리해야 할 것이요. 또 백성을 수고롭게 하니 불가하지 않은가. 이로 글 제목을 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의무등이 아뢰기를 여기는 놀이하고 구경하는 곳이 아니요. 바로 경련에 납시는 곳이니 반드시 무너지기를 기다려 수리할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를 칭송 찬미할 것이 이 궁정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글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짓 찬양할지 알 것인가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직제학 정수강을 영등포 전한 손주를 당포 은교 권홍을 마도에 보내어 적간하고 겸하여 지나는 고을의 법 아닌 일을 살피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정붕이 아뢰기를 이점이 흰 꽁을 바친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 조짐은 큰 것이니 죄주기 바랍니다. 또 셋째 진강에 모두 강목을 강하니 고금이 치라는 고구에 보시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의 학문은 마음에 얻는 것이 귀중한 것이오니 그 중에서도 유의하여야 할 것은 이학입니다. 사현도는 경사에 해박하여 아는 것이 많음을 자부하였는데 정호가 조롱하기를 소득은 많지만 쓸데없는 것에 팔려 뜻을 상실하였다고 하겠다 하였고 옛사람은 또 말하기를 역사를 많이 읽으려는 것이 제일 큰 병이다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 학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정붕에게 전교하기를 전에 홍문관에 있을 때에는 강목을 강하여야 한다 하더니 지금은 역사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니 어찌 전후가 다른가 하니 정붕이 아뢰기를 전일에는 오랫동안 경련을 패하시고 또 대학연의를 함께 보심으로 강목을 강하셔야 한다고 아랜 것인데 지금은 셋째 경련에서 모두 강목을 강하니 이 학을 앞세워야 하겠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과연 대간의 아랫바와 같다면 김준손이 그러다. 대저 아래 사람들이 위에서 죄에 다스리는 것을 성내어 분해하고 원망하는 것은 불가하다. 장관이 죄를 다스리려고 때린 것이 무슨 잘못이기에 관을 비우고 나왔는가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김양보가 자복하였으니 형신할 것을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조쳤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장령 이맥이 이점에 일을 옮겨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장령 이맥이 아뢰기란 이점이 흰 꽁을 바친 것이 그런지 모르신다면 할수 없는 일이지만 위에서 그런지 아시면서도 죄 주지 않으십니다. 전에 이복선이 강원 감사가 되었을 때제 스스로 농사 권장한 것을 자랑하여 아첨하다고 죄를 입었는데 점의 죄는 복선보다 심하니 구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복선과는 차이가 있다. 그는 먼저 죄의 공을 자랑한 것이요. 점은 잘못 생각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하였다. 정은 윤원이 아뢰기라. 무릇 오품 이하로서 현직에 임명되는 사람 모두 간원에서 서경한 뒤에야 나가 일보는데 사품 이상은 유독 서경을 하지 않으니 합당하지 못합니다.
사품 이상의 권한이 어찌 다 허미 없겠습니까? 사품이라 하더라도 대관이나 의정부 경련 등 관직에 제수되는 자는 다 서경하도록 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경솔하게 예법을 변경하면 불가하다 하였다. 맥이 아르기를 만일 점을 죄주지 않는다면 점의 술책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니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1개 51권 연산군년 10월 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혹은 유진을 우상 위장으로서 짐승머리를 느리게 한 죄로 결장 70대에 처하였다. 연산군 1개 51권 연산군년 10월 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사관 이작은 대사헌 이작은 등이 아뢰기를 수수의 예는 제왕으로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날짐승을 천신하였으니 다시 시행할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흰꽁 바친 일도 국문하면 그 정신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 점에 일은 들어주지 않겠다. 사냥하는 일은 대소 조사들이 호종하는 노구를 끓여 말하는 것이다. 하자 작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무상하오나 백일 아래 어찌 감히 조사들이 호종하는 노구를 생각하여 아뢰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제 편한 생각을 가지고 허리멍텅하게 아뢰는 것이다 하였다. 자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아뢴 것은 그 실정을 말한 것입니다. 직책이 이목의 자리이므로 나라의 패막이나 위의 지나친 일을 모두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하교하시기를 허리멍텅하게 아랜다 하시니 신등이 직위에 있기에 불안함으로 사직하여 물러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1권 연산군년 10월 8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대사관 이의손이 아뢰기를 지금도 근데 하루씩 걸러 사냥을 한다 합니다. 금년은 좀 풍년인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해 흉년이 들어오던 터이더라 사람과 말이 피곤하고 피폐하니 거행하지 않을 일입니다. 더구나 죄인 백정에게 어찌 모두 용의를 줄수 있습니까? 지금 날짐승은 전신을 드렸으니 반드시 다시 거행할 일이 아닙니다 하였다. 연산군 1개 51권 연산군년 10월 9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경천하다. 연산군 1개 51권 연산군년 10월 9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상첨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대사관 이의성과 집이 이계맹이 아뢰기를 어제 하교하시기를 군사들은 반드시 수그러운 뒤에야 군마가 정해면 정해해질 수 있다 하셨는데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근년에 온갖 곡식이 풍년들지 못하였는데 연일 사냥을 하여 사람과 말이 고운하고 피폐해졌으니 지금 다시 할수 없습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조사나 군사들이 모두 변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사냥이 어찌 날짐승을 전신하기 위한 것뿐이겠느냐. 그보다는 군사들을 사열하기 위해서이다. 성종 때는 혹 16일을 사냥하기도 했는데 그때 대신이나 대간이 어찌 큰 말과 바른 의논을 할 자가 없으며 또한 어찌 경들처럼 생각하는 자가 없었겠느냐. 그렇지만 패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군졸이 수고로운 것만 보고 국가의 큰 계책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삼천관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찬 기운을 무릅쓰고 아침에 떠났다가 저녁에 돌아오시면 성상이 몸이 수그러울 듯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금년에는 먼도에서 군사를 불러 모으지 않고 시위하는 군사만을 거느릴 것이며 제인 백정 역시 모두 가까운 도의 사람이니 요미를 주어 식사를 대더라도 폐단에 있게 되지는 않는다. 또 무예를 강습하려면 반드시 먼 교외에서 해야 하고 집안을 싸할 수 없는 일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을 일인데 반드시 말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변하려는 계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 9년 10월 9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이 극균에게 전교하기를 정광필이 하는 말이 정직하지 못하오. 대제 인군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옳지야 못하오. 누가 대궐 후원의 소나무에 대하여 묻더라도 나는 모른다고 하이 하는 것인데 어찌 위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제 몸이 편하고 싶어 임금을 칭탁하여 말하는 것이다. 유숙하고 또 왕복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간격이 있으니 밤이 깊어 돌아오더라도 이튿날 오후에 다시 떠나면 오히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광필을 옥에 가두고 군문하라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다만 아침 저녁으로 모시어 인군을 사랑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회의됨이 없기 때문에 감히 아랜 것입니다. 어찌 다른 의사가 있겠습니까? 또한 광필이 저 혼자 아랜 것이 아니라 바로 관원의 공의입니다. 하자 전각이라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광필이 급제한 지 오래지 않아 당상관에 승진돼 그 몸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신이 여러 번 광필과 같은 관사에 있었는데 그 마음이 조금 더 사복이 없었으니 다만 생각하는 바가 있어 바른 대로 아랜 것입니다. 사람이 세 가지에서 생장함으로 섬기기를 한결같이 하는 것이니 인군이나 아비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음의 정성으로 인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숨김이 없는 것이니 옥에 가두고 묻더라도 이밖에 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장가하기라. 신하로서 인군 섬기기를 지성으로 해야 하는데 감히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하니 이래서 내가 국문하려는 것이다. 이 의선은 벼슬한 지 이미 오래인데 저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내가 성종을 모시고 풍량궁에 나가 사냥하였는데 당시의 일을 예선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홍문관이나 대관이 내가 할 만한 일은 정지시키고 하지 못할 일은 권고하며 몸이 혹 불편하여 경련에 나가지 못하면 반드시 고남해서 군사조류는 하지 않으면 안될 일인데도 중지시키려 한다. 대저 여러 신하들이 겉은 조심하고 바른 것 같지만 속은 실제로 정직하지 못하니 이 세좌 같은 사람도 평시는 참으로 순우 건실한 것 같았는데 하사하는 수를 억지로 속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그 마음을 알수 있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0월 9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승종원이 아뢰기를 어제 태백성이 남쪽에 나타난 이것은 경천이라고 이르는 것인데 재변 중에도 큰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벌써 알고 있다. 성제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러느냐? 사냥을 정지시키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태백성은 성종 때에도 나타났으며 해마다 보이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것 때문에 이를 그만둘 수는 없다. 하고 또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군령에 장수의 영을 어기는 자나 제 마음대로 나아가고 물러나는 자는 모두 벤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결장 일백대에 차는 것이 어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겠는가? 다만 군사 조련은 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사람들이 제가 죄 지은 것은 알지 못하고 이 위를 원망하니 옳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다시 군사들을 효유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0월 9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대선 이자관 치비 이계명 장령 이맥과 강징 지병 정분과 유희저가 아뢰기라. 전일 하교에 이르시기를 제 스스로 변하려고 말한다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허리멍텅하게 말한다 하셨는데 신하로서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신 등이 직에 나갈 수 없으니 사면하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왕이 도봉산에서 사냥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0월 1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선 이자건 등이 사직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특히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날 짐승을 천신 드렸으니 다시 사냥할 것이 아니다 하는데 평시 큰 제사에도 반드시 사냥하여 날 짐승을 천신한 후에야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첫째 불가한 일이요 또 이르기를 군사 말이 수그럽고 비피하다 하는데 이것은 대간이 군사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의 원망을 위해 돌리려는 것이니 이것이 둘째 불가한 일이요. 이런 말은 하는 자가 잘못인데 대사는 관직이 높은 재상으로서 역시 따라 할수 있는가? 이것이 셋째 불가한 일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사냥할 때 정병 백낙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교하기란 이 백낙천도 장한가를 지을 수 있는가 하고 이어 승지들에게 정병 백낙천을 글재로 하여 시를 지어 드리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0월 11일 갑진 네 번째 기사 모리가 끊긴 것을 고찰하는 관은 이 덕경을 결장 60대에 처하고 이어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득경만이 아니라 형장에 처해야 할 사람 모두 사정을 둘수 없다. 만일 사정을 둔다면 당상관이라도 형장에 처하여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법률 들기름 열 마를 들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1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표본 가죽을 각도에서 연속하여 봉진케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1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신화된 도리가 성의를 다하여 위를 받들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한결같아야 하는 것인데 근래 인심이 예전 같지가 않아. 조정에 있는 선비들도 그게 제몸 편히 하기만 힘쓰고 나라에 목숨 바치는 절개는 힘쓰지 아니하여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은 다방면으로 이루고 뜻에 맞고 싶지 않은 것은 온갖 계기로 피하는 이것이 어찌 몸을 바쳐 신화되는 도리이겠는가? 쌓인 습석이 폐단이 되어 오래되면 바로잡기 어려우니 백관에게 각각 그 마음을 다하고 제 생각만 하는 풍습을 되풀이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0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경연의 납시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점을 파직시키다. 전교하기란 경상도 관찰사 이점을 체임하라. 점의 체임은 흰 꽁을 바친 것 때문이 아니라 수재와 한재를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 대간의 논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3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김호 유죄를 의검부에서 결상에 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3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란 사냥할 때 군령을 범하여 형장 받은 자에게 약을 쓰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3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의 납시였다. 검토관 심정이 강하여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았다는 대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민나라 임금이 도가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송나라에는 옥청 소은궁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격사가 있는데 모두 이단으로서 국고의 소비가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대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당초 설치하는 데 있어 원래 경솔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역시 그대로 계속하여 폐지하지 않은 것이나 이단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도교의 시설이 불교의 회화는 같지 않다. 소격사는 성신에 제사드리는 것이니 역시 허무한 일이 아니다. 불가의 중들의 사찰도 일시에 다 없앨 수 없는데 하물며 소격사이겠는가? 조종 때부터 설치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들은즉 중국 조정에서 사천제가 있다는데 이와 같은 것인가 하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사천은 바로 교사의 일입니다. 도교 이야기는 한나라 무제 때부터 시작되어 태일 오제를 제사드리고 송나라 때 와서는 태일궁을 설치하고 제상에서 사를 삼았으며 지금 명나라에서도 역시 승상하여 받들기를 불교보다도 더합니다. 승봉한다면 불교의 폐해와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다만 소격사를 설치하였을 뿐 위에서도 그 교를 승상하여 믿지 않으며 아래에서도 받들어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좌도인이 혁파하는 것이 괴하겠으나 조종 때부터 설치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혁파하려면 널리 여러 사람이 의논을 모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4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4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지평 김유저가 아뢰기를 상경관은 인재를 교양하는 곳인데 동지사가 혹은 다른 관직을 겸임하기 때문에 한달 동안이 되어도 사진하는 날이 적습니다. 전에는 정각 당상이 순번대로 가서 시험 보이고 글짓기 하였으니 이 법을 지금 다시 써야 하겠습니다. 또 사유를 가려 뽑아 원 학문을 권장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4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사유는 경하게 밝고 시문을 잘 지으며 또 예절을 알고 강기한 뜻이 있어 재상의 자제라도 용서하지 아니할 자를 뽑아야 한다 하였다. 사유는 대사성의 별칭이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4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어서 시를 절구를 승정원에 내리기를 들국화 시들었는데 집국화는 난만하고 붉은 매와 떨어지자 흰 매와 한창이네. 풍물을 구경하며 하늘 이치를 안다지만 인군에 대한 제일 먼저 화목한 정사해야 하리 하고 이런 뜻으로 율시를 지어 올리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4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김양보의 주언을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선비는 한간 문학에만 힘쓸 것이 아니어서 활쓰기를 연습시키는 것은 문무의 재주를 다 갖춰 앞으로 쓸 데가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양보는 인군을 성심으로 섬기지 않아 분주한 수구를 싫어하니 결장 100대에 차고 파직하여 징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신정을 하려 하는 표문을 보내는데 호주 참반 유순정과 동지중 추부사 이 세글이 표문을 가지고 명나라 서울에 갔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이침 박인손 이공신 등이 정신들이여 하교를 듣지 않으니 침은 결장 60에 처하고 인손과 공신은 태 50에 처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6일 기요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6일 기요 두 번째 기사 왕이 봉현에서 사냥하였다. 봉현은 고양군 북쪽 시보리 지점이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7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7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공조가 아뢰기를 은 20냥 생금 10량을 드리라 하셨는데 본조에 저장한 것이 없어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은은 사서 드리고 금은 불리어 드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7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내일 사냥 때 모든 일이 완만하면 판서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다들 알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7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장령 이맥이 아뢰기를 인군의 호령은 한결같이 않을 수 없습니다. 군졸들은 아차산에서 사냥하실 것으로 알고 벌써 갔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청계산에서 사냥하신다는 명을 내리시니 모든 일이 총망하여 매우 안되겠습니다. 또 순창구스 우경은 원래 용렬한 인물입니다. 순창은 지역이 넓고 백성이 많으니 어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재임시키기 바랍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우경은 재임시키라. 호령이 한결같지 않다는 말은 잘못이다. 애당초 사냥한다는 전교가 없다가 갑자기 청계산으로 가는 명을 내렸다면 한결같지 않다고 할수 있을 것이니 처음에는 아차산에서 하다가 청계산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아이고, 배변한다. 아차산은 양주군 남쪽 67리 지점이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7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흰 찹쌀 30섬과 참깨 20섬을 내 수사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개 51권 연산군년 10월 18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8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청계산 사냥은 우선 정지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8일 시내 세 번째 기사 정성들에게 전교하기라 오늘 밤 대군이 편치 않기 때문에 사냥을 정지한 것이니 회복된다면 내리라도 거행하겠다. 어제 대관들이 강을 건너 사냥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아뢰어서 세장께서 노량을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 뉘우치신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여기니 세종께서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말년에 안질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세조 성종께서 모두 이곳에서 사냥을 하셨다. 또 한강은 본래 풍파가 없으니 임진년의 바람 같은 것은 역시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니 병등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니 성준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은 대관과 다릅니다. 대관이 아랜 강을 건너는 것이 불편하다는 말은 역시 옅은 소견입니다. 인군이라도 어찌 강을 건널 데가 없겠습니까? 지금 만일 능에 참배하는 일로 강을 건넌다면 대관이 반드시 아무 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극히 높으신 몸으로 위태로운 데 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 신하와 백성들이 누가 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대관이 아랜 것도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듣건대 제인 백정과 각분 관원의 하인은 처음에 6일 양식을 가지고 게 하였고 그늘에는 임시로 주는 요미가 있기는 하지만 집을 떠난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으므로 옷을 팔아먹기까지 하며 줄이고 지침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옛 글에 이르기를 용맥만 있고 의리가 없으면 난을 일으킨다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무례배인지라 서로 모여 도둑질하는 짓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 점이 곤란한 일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요미를 넉넉히 주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8일 시내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이자헌 등이 아뢰기를 그런데 제인 백정들이 너무 줄이고 지쳐서 옷을 팔아 밥을 구해먹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한 지압이라도 잘 되지 못하면 곧 이것은 나의 죄라 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마치 자신이 시궁에 밀어 넣은 것 같이 생각한다고 하였으니 하물며 이 5천여 명의 줄이고 추움이 어찌 성상의 생각에 미치지 않을 것이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단연 거행할 것이니 여러 의논을 하지 말라 하였다. 이 작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처음에 명령하시기를 사냥은 군사를 조련하고 날짐승은 전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세 곳에서 사냥하여 병졸의 훈련이 잘 되었으며 또 이미 날짐승도 전신하였으니 어찌 다시 청계산에서 거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8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신엄이 어전을 향해 서서 소리내어 침 뱉었으니 죄가 결장 90에 도형 2년 반에 처하고 고신을 다 빼앗아야 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3등을 감아야 결장 60에 처하고 다른 것은 다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8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둘째 대군이 졸하였으니 임사홍을 불러 지리관을 데리고 산소자리를 가보게 하라. 또 이총수 아기의 산소자리 본 관원을 가두고 공문하라. 대저 산소자리를 보는 것은 동생에게 모두 길하게 하려는 것인데 지금 이영수 총수 두 아이가 잇따라 죽으니 이는 지리 보는데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9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9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이 아뢰기를 지리에 관한 말은 허황하여 알기 어려우며 동생의 길흉은 이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니 지금 지리학 관원을 공문하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모르는 일이다. 무릇 동생의 길흉은 반드시 장사 지낸 땅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9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묻기를 신음의 주가 어떤가 하니 성지들이 아뢰기를
어미 지극히 무례하였으니 그저가 당연합니다. 다만 전일에 최응현이 역시 어전에서 침을 뱉었었는데 불응의 위유로의 사리가 중한 것으로 논제하여 속바쳤습니다. 하였다. 불응 위율의 사리가 중요한 것은 대명률, 형률, 자범, 항목, 불응 미, 조의에 무릇 응당할 수 없는 짓인데 한자는 태 40에 처한다는 법령에 조문이 없는 사리, 할수 없는 짓을 한자를 이릅니다. 사리가 중요한 자는 장 80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연산군 1교 51권 연산군년 10월 19일 M자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이작은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제인 백정 등이 한 데서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묻고자니 이것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실 일입니다. 한더위에 비 오거나 심한 추위도 백성들은 원망하고 탓하는데 지금 군조들이 어찌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단연 거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한번 사냥하고 풀어 보낼 것인데 어찌 번거롭게 말을 하는가? 이미 아차산, 대자산 등으로 정하였다가 정지한 것도 역시 간하는 말을 따른 것이다. 가령 제인 백정들이 한 데서 바람과 이슬을 맞으며 지낸다 하지만 집에 있더라도 역시 진상하기 위해 삼가들을 쏘다니며 사냥할 것이니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한더위에 비 오거나 크게 추워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원망은 큰데 있지 않고 또한 작은데 있지도 않다. 은혜로울 때 은혜롭지 않고 힘쓸 때 힘쓰지 않는 데 있다 하였으니 역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대가 네 말이 이치에 합당하면 들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말이 이치에 합당한지 모르겠다 하였다. 작은 등이 여러 번 말이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19일 임자 다섯 번째 기사 백단향 30건 침속향 10건 쌀 20섬 무명 100필 정포 50불을 드리게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별시위 권성필의 죄를 반역으로 논단하였으니 그 가산을 몰수하고 처자를 노비로 삼으라 하였다. 왕이 성필이 종군하기를 싫어하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 하여 죽인 것이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왕이 청계산에서 사냥하며 백관을 잡녀들과 함께 줄지어 서서 잇따라 몰게 함으로 여러 신하들이 명령을 두려워하여 종일토록 둘러싸 벌려섰으나 대부분 줄이고 지친 기색이 보였는데 밤이 되었으야 대궐로 돌아왔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환궁한 뒤에 곧 권성필의 머리를 매달게 하인데 지금껏 매달지 않았으니 어찌된 일이냐? 의금부 관원들을 국문하도록 하라. 정신이 나가.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3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주서 이운과 내간 김만수를 명하여 권성필의 머리 매단 것을 가보게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납시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각도에 명하여 겉밤을 연속 진상하게 하고 또 경상 전라도에 명하여 유자를 더 진상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5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였다. 장녁 이맥이 아뢰기란 근자에 선비들의 풍습이 아름답지 못한데 오로지 염치의 도가 없어진 까닭입니다. 유경은 기와를 도둑질하고 정인은 호피를 도둑질하였는데 모두 사실이 발각되어 혹은 죄 안에 기록되고 혹은 도망가 죽었으며 또 노찬의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은 원래 학식이 없기 때문에 심술 역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어진이를 나오게 하면 상등상을 받고 어진이를 못쓰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명한다 하였고 대전에도 또한 장오한 죄를 범하거나 강상을 무너뜨린 사람 모두 천거한 사람까지 죄 주는 법이 있으니 거듭 밝게 거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학문하는 선비도 심술이 좋지 못한 자가 있다 하였다. 맥이 아뢰기를 사람이 학문을 하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거듭 밝히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5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 청계산 사냥하는 곳에서 내가 보니 영의정 성준이 앉아 있는데 무리한 것 같다.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다면 참으로 불가한 일입니다. 다만 주니 그늘 병이 있으므로 불안스러운 모양이 많았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5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좀비 귀천의 분별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근래 민간의 거만이 풍습이 되어 무릇 거동이 있을 때 길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유생 비슷한 자가 혹 얼굴을 가리고 옆으로 서서 보는 자가 있으니 잠옷 임금을 공경하는 예절이 없다. 또 재상이 왕래할 때 길가 사람 중에 들어 걸터앉은 자도 있는데 귀하고 천한 자의 분별이 이럴 수가 없다. 이 뒤로는 이런 거만한 사람 일체 금하고 유생으로서 범하는 자는 그 부모까지 죄주며 법관으로서 금하는 자는 금하지 못하는 자도 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5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왕이 사냥할 때 군사들이 타는 말이 모두 여비고 약한 것을 보고 정승들에게 군말을 정의하게 훈련시키는 절목을 마련하게 하였는데 연필상 성준, 이극균, 유순, 강기선이 의논들이기를 배양가에서 믿을 것이 말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태평이 습관이 되어 대소 군사들이 거의 유의하지 아니하므로 타는 말이 모두 약하고 둔한데 심지어 궁중을 호위하는 군사들로서 다른 말을 빌려서 타는 자가 있으며 번드는 군사는 먹이기가 어려워 전고받은 뒤에는 곧 본집으로 돌려보내고 호종할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모두 세뇌거나 빌리건대 빌린 말도 여기고 지쳐 거기에 엎어지고 거꾸로 쓰니 병마가 정의하지 못함이 이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조에서 때없이 전과하되 빌려 타는 자는 제스를 어긴 율로 처벌하고 빌려준 자도 같은 죄를 주며 말은 관에 귀속시키며 서울 군사는 한 달, 외방 군사는 두달 기한을 주어 말을 갈게 하되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며 번든 군사들로서 남의 집에 붙여 있으면서 제 말을 기르지 않고 빌려 타는 자는 주인도 중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또 군사들의 말에는 낙인을 찍은 표가 있기는 하지만 인장 글자가 혼동되고 혹은 틀이 빠져 잡아낼 수 없으므로 적발할 때 교묘하게 면하는 패단이 없지 않으니 이 뒤로는 낙인을 분명하게 찍도록 하며 또 타는 말의 고리를 가로질러 표하되 내금이 우리 미에는 한 치씩을 잘라 2층으로 하며 별시위 친군이는 2층으로 자르고 갑사는 3층으로 자르며 기병 정병은 4층으로 자르며 사람들이 모두 몇 층을 자른 것은 어느 군사의 말임을 알아 적발하기가 쉽고 속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1. 번드는 군사의 말은 절도사가 수령에게 책임지어 좋은 말을 갖추도록 하여 마적에 기록하고 병조로 올려보내어 점거받되 말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는 절도사가 수령을 중죄로 처벌할까? 1. 지방의 유력한 집 자제들이 번들기를 꺼려 거기에 보소래에 속하고 호수는 거기에 가난하고 잔약하므로 이 때문에 군사가 충실하지 못하니 절도사가 자세하게 가려내어 세력 있는 자로 보소리된 자를 호수로 올리고 명단을 만들어 아뢰게 하되 만일 숨기거나 빠진 자가 있으면 절도사 수령을 중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 마적에 올린 나를 잃었다든가 혹은 병들어 바꾼 것을 서울에서는 사유를 갖춰 병조에 보고하고 외방에서는 본고을에 보고하되 분명하게 문서를 만들어 뒷날 상고하는 데 근거가 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5일 무어 다섯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민효정 강원도 관찰사 이자견에게 효유하기를 언어를 계속해 봉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5일 무어 여섯 번째 기사 윤필상을 겸 영경연사로 신용계를 형조참판으로 권주를 경상도 관찰사로 이행을 홍문관 교리로 임명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0월 28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어사를 내리기를 반쯤 마른 노루를 생산지에서 계속해 봉진토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0월 28일 신료 세 번째 기사, 허조의 잔재 하기라 쌀 200섬을 내 수사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0월 2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0월 2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잔교 하기라 김흥수가 상중이지만 임시로 사모를 쓰고 내 약방에서 늘일 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0월 30일 개헌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셨다. 집이 이 계맹이 아래기라 국가에서 때없이 어사를 보내어 수령들의 불법을 교찰하는 것이 사체에 합당하지 못하니 바라건대 중국 조정의 제도에 의하여 순한 어사를 두어 지방 고을에 나가 있다가 수령의 불법을 보면 그때그때 치게 하도록 한다면 수령들이 두려워하여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차차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1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납셨다. 강목을 강하다가 진나라에서 풍씨를 세워 왕후를 삼으니 여러 신하가 모두 할애하였다는데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닌데 여러 신하가 모두 할애하였으니 어쩐 일인가 하니 검토관 심정이 아뢰기를 진나라 인군과 신하가 모두 혼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 진나라의 멸망이 역시 외적 풍옥이 권세를 마음대로 한 까닭이다 하고 용사 이익으깨는 아뢰기를 여러 신하가 임금을 기쁘게 하려 하여 모두 할애한 것입니다 하였다. 강하다가 진나라의 사신을 보내 민간의 재물을 모으는데 경령광이 37만 원 모으니 판관 노옥이 말하기를 국가의 재물이 고갈되어 부득이 민가에서 취하는데 공이 어찌 참아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구해서 자손의 누가 되게 하는가 한데 이르러 왕이 이르기를 억의 생각이 매우 착하다 하니 심정이 아뢰기를 억의 말이 과연 착합니다. 연광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려 백성을 병들게 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극규는 아뢰기를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때에서 연광에게 미움을 받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데 억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참으로 착한 일입니다. 하였다. 장녕 강증이 아뢰기를 도교는 불교와 다를 것이 없어 군신과 부자의 도가 없는데 국가에서 소객서를 설치하여 받드느라 1년 동안 제사에 쓸 물품을 바로 그곳에서 받아들이는데 비용만 매우 많고 국가에 이익이 없으니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조정 때 설치한 것으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으니 하루아침 폐지할 수 없다. 다만 쓰도록 대주는 물품을 적당하게 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극균이 아뢰기를 유도 불 세교는 옛날부터 있었으며 소격서는 조종 때 설치한 것이니 경솔하게 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대주어 쓰는 물품은 짐작해 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증은 아뢰기를 중국에서도 승상하고 믿어 관사를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나 본받을 것은 못됩니다. 하고 강귀서는 아뢰기를 중국의 동학묘는 도교의 술법을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도사들이 모여들고 수호하는 자도 매우 많으니 중국에서도 역시 승상하여 중히 여기는 것이므로 지금 소객서에 대는 물품을 재량해서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김수동은 아뢰기를 소객서는 성주께서도 폐지하려다 실행하지 못한 것이니 대어 쓰게 하는 물품을 적당히 감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였다. 정은 윤원이 아뢰기를 조정 때는 일찍이 윤대하는 제도를 설치하여 여러 신하들이 입대하게 하였고 그늘 전하께서도 입대하도록 하시다가 곧 폐지하셨는데 다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조종조의 옛일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더라도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더구나 윤대 같은 것을 어찌 폐지하랴. 그늘에 일이 있어 우선 정지한 것이다. 하고 청운에 전교하기를 소격사에 공납하는 물품 수량을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1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노천을 조유를 내려보내며 이르기를 결장 100대에 차하고 차하자는 면제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51권, 연산군 년 11월 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응기가 아뢰기를 야인 산차를 지금 농공하여야 합니다. 전래에 이 달한의 아들이 서울에 올라오자 특별히 접견하시고 물품을 상주었으며 돌아갈 때도 더욱 후히 물건을 하사하셨습니다. 대저 처음 볼 때에 후히 하사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는데 지금 산차를 처음 접견할 때 어떻게 하여 하리까?
또 야인이 공을 세우고 올라오면 처음에 사용을 제수하고 그 뒤에 다시 공이 있으면 사맹에 승진시키며 거기서부터 위로 가선, 가정 이상에 이르러서는 특지가 있어야 제수하는데 지금 산찰은 중국 조정에서는 도둑 참사가 되어 여러 야인의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 야인 중에 드러난 동지중추, 첨지중추, 사맹이 된 자가 있으니 산찰은 지금 무슨 관직을 제수하여야겠습니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산찰의 공이 달란의 아들과 누가 난가 공이 더하면 특별히 후하게 주의하리라 하였다. 연산군 일개요 51권 연산군년 11월 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신용기를 예조 찬판 전숙지를 형조 찬판에 임명하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었다 강목을 강하여 그러하니 대량으로 입고하여 부주아가 들어가 그러한 임금의 명을 선포하니 진나라 임금이 황포를 벗고 소복으로 절하고 명을 받더니 좌우 사람들이 모두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는 대문에 이르러 왕이 묻기를 진나라 왕실이 이렇게 망하는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참찬관 정광필이 아뢰기를 진나라 임금이 양승 싸움에서부터 교만과 사치가 날로 더했는데 여러 신하가 아유 구용만 하여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영사 유수는 아뢰기를 진나라가 그란에게 신하라고 하여 근본이 바르지 못하였는데 임금은 교만하고 신하는 어리석어 혼란이 극도에 달하였다가 무너지게 된 것이니 구원하려 하였던들 어찌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원 이자건이 아뢰기를 수령을 성적고사에서 두 번쯤이면 무록관에 사용하고 세 번쯤이면 파직하는 것이 대전의 법입니다. 지금 조정의현은 수령이 두 번쯤이면 마음먹고 일을 보지 않으므로 기한이 차기를 기다릴 것 없다 하여 곧 무록관으로 옮겨 제수하였다가 1년 뒤에 다시 실직에 제수합니다. 그러니 대전의 법은 폐지되고 도리어 수령의 다행이 되는데 선왕조의 법을 일시의 소견으로 경솔하게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2조에서는 전에 현관을 지낸 자는 별자를 제수하였다가 1년 뒤에 곧 실직에 제수할 것이라 하는데 역시 합당하지 못하니 다른 별자와 같이 날짜를 계산하여 차례로 사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경솔하게 고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미 정승들과 의논한 것이다 하였다. 자건이 다시 아뢰기를 성적이 하등인 수령과 죄를 범하고 산관이 된 사람은 2년을 지나여 사용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는데 1년 뒤에 무록관에 제수하는 것을 조종조 이래로 행하여 온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품과 그릇이 상당하다고 하여 해가 지나면 곧 실직에 제수한 이는 나중에 편안히 있을 것입니다. 준례대로 먼저 무록관에 제수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사관 이의소는 아뢰기를 수군은 1년에 여섯 차례나 번드느라 왕래가 잦아 집에서 농사 지을 날이 없으니 보인을 도와주도록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한때의 소견으로 보인을 도와줄 수는 없다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강목의 강이 거의 끝나갑니다. 춘추는 성인이 쓸 것은 쓰고 깎을 것은 깎아버린 걸로서 포폄하는 법이 갖추어졌으니 진강함이었다 하리까 아니 왕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춘추의 의리를 알지 못하면 큰일을 처리하고 큰 의심을 결단하는 데 있어 미혹되지 않는 자 드물다 하였으니 춘추를 강하여야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가 동궁에 있을 때 춘추를 읽었지만은 자들이 혼매하여 기억하지 못하니 지금 제독한다면 다 기억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소득이 있을 것이다. 대체로 제독은 초독과 달라서 매우 이익이 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경연에 나갈 때 대관이 말을 하면 특진관들은 그 시비를 분별해야 할 것인데 지금은 말하는 자가 없으니 이 뜻으로 효유하라. 만일 기나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억지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한다면 이 역시 시끄러울 일이니 아울러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2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궐이 내려다 보이는 인가를 전에 철거하려다가 말하는 자가 있어 중지하였는데 한번 철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만일 인가가
경등의 집을 내려다본다면 경등의 생각에는 어떻겠는가? 아니, 승지들이 아뢰기를 안집을 내려다본다면 누가 좋다고 여기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2일 얼추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 현을 지나는 사람들이 대구를 내려다보니 매우 불가하다. 문을 세워 거둥할 때만 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2일 얼추 여섯 번째 기사 주강의 납시였다. 강이 당나라 왕제 경수가 마침 손님과 함께 옥전을 애원하고 있으므로 찬선대부 장력이 잘못임을 간하였으나 돌아보지도 않자 역시 노하며 말하기를 전하께서 보물을 중히 여기고 선비를 경하게 보십니다 하고 잔을 가져다 붓으니 경수가 얼굴빛을 고치며 사과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이 묻기를 여기 잔을 붓은 일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은가 아니 왕필이 아뢰기를 역의 이런 중도를 지나친 듯합니다. 이는 보통 사람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경수가 사과했으니 그의 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의 납시였다. 특진관 김응기가 아뢰기를 문무 과거가 식년에 있을 때는 어뢰 중도 뽑았는데 근자에 위에서 이단을 배척하시면서는 중에게 도첩을 주지 않고 또 도승에 출입도 못하게 하셨으니 중을 뽑는 것을 협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조정조의 일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치는 것은 마음이 미안하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폐지하지 않으면 이단을 물리치는 의의가 없는 것이니 어찌 처리해야 할까 하자. 특진관 성질이 아뢰기를 협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사관 성세정이 아뢰기를 이번에 정숙지를 형조참판으로 임명하셨는데 어찌 그 소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어제 합사에 넘겨야 했는데 아직 연호받지 못하니 실망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조에 물은 뒤에 고쳐 임명하겠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무장에서 사냥할 수 없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인데 권세 있는 집종들이 응패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냥하여도 내버려두고 금하지 않기 때문에 새 짐승이 희소하다. 이대로는 금지하지 않는다면 그 고을수령을 제스를 어긴 율로 처벌하겠으니 원유사와 병주는 아무 데나 개품하여 적발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옛 일에 의하는 것이 어떤가 어찌 반드시 고쳐 만들 것이랴 하였다. 소격사는 조정조에서 한 일이니 공진하는 물품의 수량을 감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4일 성묘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경천하다. 연산군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4일 성묘 두 번째 기사 경년의 납시였다. 장력 이맥이 아뢰기를 전번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불교를 쇠퇴시키고 공자의 도를 헌하게 한다 하셨고 근자에는 또 중들이 도성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검하심으로 사람들이 모두 전하께서 성덕에 공명하시어 이단을 좋아하지 않으심을 아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중을 뽑는 일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전지를 내리시어 집합시켜 시험 보이기까지 하시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하기가 쉬우므로 예리한 입, 빠른 혀로 시끄럽게 징계한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많다 하여 경솔하게 조정의 법을 고칠 수는 없다. 또 궁궐은 엄밀하여 내외가 현격하여야 하는데 장덕궁은 담이 낮다. 바깥 사람이 환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모서리만 보이더라도 불가한 일이니 옛 담대로 더 쌓아야겠고 또 이현에 문을 만들 때 일이 없을 때는 항상 닫아두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다. 이 극균이 아뢰기를 세법을 세우고 예법을 폐지하는 것이 제일중한 일이니 경솔히 할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태평하여 연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을 다 아뢰나 어찌 일일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성상의 의견으로 짐작하여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담 쌓는 일은 신 역시 계품하에 따로 담을 산등승에 쌓아 막아 가리려고 하는데 지금 성상의 정교를 바꿔보니 매우 타당합니다. 이 현에는 성종 때 문을 만들다가 금기되는 것이라 증지하였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궁글담이 낮은 것은 실로 불가하다. 근자의 응사가 죄를 범하여 담을 넘어 달아났고 선왕조 때에는 도둑이 신경당 근처에 들어온 일이 있었으니 이런 일들이 어찌 좋은 일이겠는가? 지형이 낮은 곳은 담을 높이 쌓더라도 마가 가리우기 어려우니 엄하게 판자로 덮었다가 봄이 되는 대로 쌓아야겠다. 전자의 불초한 무리들이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놀이한다고 하였는데 놀이를 하려면 어찌 반드시 울타리 속에 살 것인가? 이런 말은 들어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만일 따로 안 담장을 쌓는다면 공력이 많이 들고 폐해가 클 것이다. 예전대로 더 쌓으면 힘이 적게 들고 공은 배나 들 것이다. 경이 수리도감을 이를 보니 경복궁만 수리할 것이 아니라 창덕궁도 겸하여 수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1월 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이 극균에게 전교하기를 내 생일에 양전께 진연하려 하는데 예문이 있는가?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예문에 없더라도 거행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자 전교하기를 생일에 진연하는 것이 예문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어리에 어떠한가?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신전은 군상에게 정을 극진히 하지 않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또 대비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전하께서 의당 정리를 다 하셔야 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당나라 태종은 생일에 풍악을 잡히지 않았는데 그 뜻은 어머니가 고생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들을 낳아 딸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위로하고 또 생일에 위로하는 잔치를 마련하는 자도 있으니 풍악을 잡히더라도 우리의 어떻겠는가 하니 이 극균이 아뢰기를 태종의 뜻은 과연 어머니께서 고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하께서 양전을 위해서나 여럿이 아들이 전하를 위해서 정리를 다하여야 할 일이오니 풍악을 잡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생일에 풍악 잡히는데 누가 다시 그러다 하겠느냐. 궁정 안에 작은 잔치를 마련하고 기생과 풍악을 전례대로 드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1월 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대궐당 부근의 인가를 서쪽은 정읍원 동쪽은 성균관 이하부터 철거해야 할 집들을 마련하여 아뢰라.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9년 11월 4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일부터 8일까지 상참과 경련을 정지한다. 내가 몸이 아직도 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니 밖에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승지들이 내가 경련에 나가지 않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51권 연산군년 11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궁궐 건처 인가 철거 일을 승지들에게 묻다 전교하기라. 궁궐담장 및 백좌 안 내려다 보이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이미 법으로 금한 것이니 법을 무릅쓰고 집을 지은 것을 그 관사에서 아뢰어야 할 것인데 말하지 않으니 이는 원래부터 위를 업신 여기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재상이나 조사들이 모두 위를 위하지 않고 아래 사람들과 부동하여 태만히 금하지 않는데 신하로서 인군 섬기기를 의당궁 정성과 공경으로 하여야 하지만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을 짓는 자 역시 참으로 그러다. 지금 집을 흘리게 된 사람으로 권선필처럼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혹 있지만 사리를 아는 사람으로서야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재상이나 대관이 더러 추운 겨울에 민가를 헐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도 역시 공평하다고 할수 없다. 안말이 밖으로 나가고 밖간말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모두 불가하다. 만일 궁궐 담장 밑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도 된다고 하여 금하지 않는다면 궁궐도 반드시 엄숙할 필요가 없고 안팎도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병조와 공조와 한승부 당상의 집주인들을 모아놓고 철거할 뜻으로 효유하게 하는 것이 승지의 의견에는 어떠한가? 전번에 이 세자의 말이 성균관 성정을 내관이 금지하기 때문에 제사드릴 때 길어다 쓸수 없다 함으로 내가 다른 우물을 파도록 하였는데 아직도 파지 않고 내가 보니 제사 때 그대로 옛 우물을 물을 길었다. 세자가 인군을 없이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어찌 어정이나 성정이 따로 있을 것인가?
우물을 파고서 어정이다, 성정이다 하면 사람들이 감히 길어다 쓰지 못할 것이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아래도록 가라. 금기되는 곳에 집 짓는 자를 한성부에 검찰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검찰하지 못하였으니 국문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병조, 공조, 한성부 당상을 불러 선교하기라. 집 헐리는 사람을 넉넉히 주지는 못하지만 오명을 조금씩 나눠줘 나라의 뜻을 알게 하라 하니 강기송 등이 대중소 소소가 4등급으로 나누어 아뢰기를 대가에는 무명 50일, 중가에는 30일, 소가에 15일, 소소가에 10필씩 주기로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